자, 삼천포에서 신호가 되는 건가요? 네. 과연 어떤 선물인지 저희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탁드립니다. 정성을 너무 드렸다. 완전 정성이다. 매력있다. 멋있다. 뭐 나갈 것 같아요? 어? 어? 와. 아이고, 야, 이거네. 아, 또 쌌어. 아, 진짜. 회인가봐요, 회. 회를 사야 돼요. 와사비도. 강의 이거 원래 이런 데서 먹어봐야 되는데. 사장님이 친구를 먹을 수가 없네. 정말로? 자, 이런 기념을 받아볼 수 있어요? 오, 정말. 와사비하고. 자, 우리가 일단 선물을 뜯었으면 그 자리에서 한 입 먹어보는 게 예의입니다. 자, 안에 꽃상인데요. 찾아볼게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입 드세요.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오, 많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파티야. 재밌네요, 정말. 네, 정말 특이한 회. 삼천포에서 원료 회.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나중에 방송 보면서 봐요. 야,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 하나만 더 볼게요. 어떤 선물인지. 아, 이쁘시. 초록색 선물. 자, 정성스럽게 포장도 쫙 해놨네요. 자, 포장을 뜯는 거는 주인이 직접 편지까지. 편지까지 편지 읽어주세요. 나 생일 축하해요. 2007년은 드라마 촬영이 있었고 2008년도 계속 드라마가 있어서 무척 바쁘겠네요. 그래도 홍길동이 촬영을 끝나서 드라마 편이 좋다고 계속 싶었습니다. 이거 뿐이신가? 이거? 일본에서도 한국 드라마 팬한테 인기가 많아서 웹상에서도 화제가 올리고 있어요. 아니요. 네, 일단 본 제품